슈퍼볼 준비할 때랑 실제로 실무를 했을 때 생각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펙트의 모든 것, 이펙터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의 이펙터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 이펙터로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펙터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펙트를 하기 전에 네. 애니메이션으로 한 3년 정도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전직을 하지 못했으면 애니메이션을 계속 아, 하고 있을 것 전직을 실패했으면 같아요. 네. 애니메이터를 하고 있을 것 애니메이션, 예. 같다. 이펙터가 되기 전에 5년 동안 이제 영화 VFX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결국엔 이펙터를 계속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펙터에 계속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멋진 대답이네요. 이펙터를 선택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펙터를 선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중학생 때쯤에 아마 던파가 나왔었었는데, 네네. 그때 던파를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 던파, 추억의 던파. 네. 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펙터들이 진짜 화려하고 이쁜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펙터가 된 거. 이펙터의 존재를 알게 된지 얼마 안 됐기 아,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펙터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고, 뭘 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너무 미지에 쌓여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네. 네. 굉장히 그 부분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 그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베일의 이펙터. 아, 그렇게 해서 이펙터를. 그러면, 그렇다면 이펙터를 시작할 때, 이제 이펙터를 배워야 되는데, 이펙터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진학을 약간 게임학과 쪽으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이펙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엔진도 무료가 아니었고, 네네. 그뭐 게임브리오 이런 엔진들을 그렇죠. 해외에서 이제 구해서 해줄 수가 없는 아,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보급화가 안 됐구나. 예, 그때 당시에는 애니메이션들 공부를 해서 취직을 네. 했었고, 애니메이션도 재미는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이펙트여가지고, 오. 비전으로 잠깐 네네네. 학원을 다녔었어요. 이펙트 학원에. 네, 네. 퇴근하고도 갈수 있고, 네. 1년 정도 공부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취직을 하면서 이제 막상 이펙트 현업으로 이제 들어오다 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이신 거예요. 민마님 강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아, 초급 아니고 약간 중급자 대상으로 네네네네. 그때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때 강의를 들어서 이제 포폴 만들어가지고 지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게임학과를 가서 네. 했는데, 거기서는 이펙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애니메이터로 시작을 네. 했고, 그 이후에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이펙터로 전향에 성공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바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자라고 네. 바로 고민 없이 뛰어들었던 상황이었기 오, 때문에, 신기하다. 다양한 이펙트 교육 기관을 뭐 뒤져보다가 이제 윤반님 강의를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이제 카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무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 윤반님께서 이제 5개를 어떻게든 네. 만들어 갖고 와라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간단한 건데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한달 동안 거의 세네시에 자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서 수강을 시작하게 된게제첫 이펙트로서의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꽤좀 난이도 있는 거를 바로 시작하게 됐네요. 네, 아. 내가 이제 마지막 취업을 했을 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의 제작 기간이라든지, 그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때 리마님 수업을 들으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만들었어가지고 그 수강 기간까지 하면 총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개월. 근데 차별화도 좀 주고자 이제 블루프린트로 이제 씬을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네네네. 했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중간에 프로젝트 전체도 한번 날리시고 있었고 그게 제일 그렇죠. 힘들었었고 그 외에는 되게 재밌게 작업했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네, 이펙트를 아, 네, 준비했기 현업에 다른 때문에 걸 하면서. 확실하게 좀 배워보고자 그냥 1년 정도는 이제 특별히 포트폴리오라 병행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약간 개인적인 R&D 시간을 좀 갖고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초까지 한
반년 정도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퇴근을 했을 때 뭐 빠르면 9시고 뭐 늦으면 뭐 11시, 12시 뭐 퇴근했는데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임팩트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가끔 좀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한결 하고 싶은 마음 한결 같지만 이제 몸이 좀 안 따라줄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운동선수급 대답이네요. 네. 제가 이제 롤모델로 삼은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마리오를 만든 분들이라든지 혹시 여러분들도 게임계의 롤모델이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 미장센들이랑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발상들 독특한 발상들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와타 사토로 감독 사장님이셨고 네. 어린 시절 추억을 많이 줬던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네, 그 관련된 이제 넥슨 네? 작업자분들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이펙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디아블로 4 시네마틱 영상 중에 디아블로 4 네. 이제 그 릴리트를 소환하는 릴리트 피로 이렇게 마법진으로 소환하거든요. 잘 알고 있죠. 네. 그거를 약간 뭐 게임에 적용을 하듯 그런 좀 지금 나이아가라 수업을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인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죠. 릴리트의 피의 마법진을 네. 만들어보고 싶다. 네. 전형적인 신입의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펙트든 간에 굉장히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이펙터든 맞게만 달라. 슈퍼볼 준비할 때랑 실제로 실문을 했을 때 생각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 퍼플 만들 때까지입니다. 게임을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의도와도 좀 많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할 때는 이제 블루프린트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2m 네. 시스템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경우 회사를 가고 나서는 이제 뭐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맞춰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혼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내가 다 하지만 팀 작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었겠네요. 자, 이펙트를 만들면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제작을 하다 보면은 다른 팀이랑 협업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어느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하느냐 정해져 있지도 않고, 네네. 약간 처음 들어가는 기능이다 보니까, 매트리얼 노드를 어떻게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네네네.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 때 좀 네. 보람을 느끼셨구나. 보람을 느끼고. 네. 내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더 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무래도 하는 프로젝트가 실사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실사 쉽지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안목이나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키워가고 싶어요. 좀 더 리얼리티 있는 네. 실사적인 이펙트. 자, 두 분 오늘 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 이펙트 만들어보고 싶은 이펙트 다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엔 제가 아직 이펙터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질문에 대해서 약간 속 시원하게 제가 대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약간 죄송하고 좀 약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서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만들게요. 네. 다음에 이런 자리를 꼭 만들 테니까 10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